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제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보조금 사용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행정시가 수백억 원대 국고 보조금을 제멋대로 써오다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허위 서류까지 만들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왔는데 감사원은 모두 반납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찬연 기자입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를 입었던 서중천 일대. 서귀포시는 피해 예방 공사를 하겠다며 2년 전 국토교통부로부터 보조금 22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사에 사용된 금액은 전체 10%인 2억 8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서귀포시는 공사 비용을 부풀리거나 하지도 않은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남긴 예산은 다른 하천 정비 사업에 썼습니다. 이처럼 사업 목적과 다르게 쓴 보조금이 3년 동안 120억 원에 이릅니다. 우리 지방비로 환전하면 너무 사업비가 열악하고 그 집행 잔액분 같은 걸 갖고 우리가 그 반납 보인 그것도 좀 시급성이 있는 하천에 대해서 공사를 일부 시행한 겁니다. 제주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하천 정비를 하겠다며 411억 원을 받아 절반 이상을 다른 사업에 썼고 보조금 정산은 허위 서류로 처리했습니다. 감사원이 두 기관에 반환을 요청한 돈만 330억 원. 올해 하천 정비 전체 예산과 맞먹어 자칫 다른 사업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여기에 제시를 누르고도 해야 되고 수용체하고 좀 협의가 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전액은 안 된다 하더라도 많은 양을 삭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지방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반납하지 않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보조금을 모두 반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 지난달부터 보복 운전은 물론 난폭 운전을 한 운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는데요. 난폭 운전을 한 운전자가 제주에서 처음으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로 변경이 금지된 교차로 안에서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앞으로 끼어듭니다.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끼어든 승용차는 택시 옆에 바짝 붙어 급정거를 하면서 가다서다를 반복합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우회전을 하려다 신호대기 중인 택시가 비켜주지 않자 100여 미터를 뒤쫓아가 난폭 운전을 한 겁니다. 경찰은 운전자 52살 박모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네, 그냥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차선 중간으로 끼어들으니까 좀 움찔움찔할 때가 있죠, 많이. 기사분들이 갑자기 끼면 급정지해서 막 마시고 있던 것도 쏟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호위반과 급정지 등 난폭운전 9가지 행위 가운데 두 가지를 연달아 하거나 한 가지를 반복할 경우 최대 징역 1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부터 특별 단속을 벌여 난폭과 보복운전 17건을 적발해 수사 중이거나 범칙금을 물렸다고 밝혔습니다. 난폭운전은 현장 단속은 좀 힘든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당하신 국민들께서는 블랙박스 영상 같은 거를 첨부해서 우리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경찰은 이달 말까지 난폭과 보복운전을 집중 단속한다며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한파와 폭설로 지난해 산 노지감귤의 품질이 떨어지면서 상품 출하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처리된 노지감귤 48만 3천 톤 가운데 다른 지방으로 출하된 상품 감귤은 28만 3천 톤에 그쳤습니다. 상품 감귤 출하량이 30만 톤을 밑돈 것은 감귤 출하 연합회가 설립된 1997년 이후 처음인데 감귤 조수입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인 오늘은 꽤 많은 양의 봄비가 오겠습니다. 해안 지역에는 20에서 최고 60mm 가량이 예상되고요. 호우 예비 특보가 내려진 산간에는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비뿐만 아니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면서 시설물 관리와 각종 안전 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차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가 그치고 나면 제주 전역에 황사 예비 특보가 내려지겠는데요. 짙은 황사가 예상되는 만큼 이 장시간 야외 활동은 되도록 자제하시고 호흡기 보호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데요. 편현상이 이어지면서 낮 기온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종일 궂은 날씨 속에 기온은 18도 내외를 오르내리겠고요. 남부 지역은 평년보다 5도에서 많게는 10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동부 지역의 기온 14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산간 지역에는 80mm가 넘는 봄비 치고는 많은 비가 쏟아지겠으니까요. 이번 주말 산행 계획 있다면 잠시 미뤄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섬적도 주말 내내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 소식이 있고요. 풍랑 예비 특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물결이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청주를 포함한 대부분 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머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예년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수요일에 비가 내리고 나면 기온은 조금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지역 응급 의료기관의 인력과 장비가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응급 의료기관의 법정 기준 충족률은 50%로 재작년에 100%보다 1년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상위권의 한라와 한국병원, 중위권의 S중앙병원과 제주대병원, 한마음병원이 포함됐고 서귀포의료원은 하위권, 이중앙병원은 미충족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주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